결혼할 때는 에어컨 하면 그냥 캐리어였었거든요. 네. 이제 지금은 뭐 다른 타사 제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그때는 하여튼 저는 결혼 전에도 부모님이 그걸 쓰셨고 벽걸이형으로. 그래서 결혼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캐리어를 구입을 해서 왔고요. 16년 쓰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는데 16년 쓰면서도 한 번도 불편한 상황이나 AS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, 그렇게 해서 뭐 또 타사 제품보다 착하고 가격도 네, 그래서 선택하게 됐죠. 막 이제 서로 캐리어 제품을 찾다가 이번에 이제 제품이 이렇게 디자인이 작년이나 재작년 제품은 예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저희가 딱 검색하면서 제품이 너무 디자인이 좋아서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하자 색깔 맞춰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풍기 바람 이런 바람에 되게 민감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단수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아기가 있진 않지만 제가 그 바람이나 소리 이런 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 조율이 다양하다는 거가 또 큰 장점이기도 했고요.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그 우선 인터넷 통해서 조금 알아보다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. 그 이제 설비 쪽 파트 쪽에. 그러니까 보니까 캐리어 괜찮냐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시스템이나 뭐 이런데 큰 거 많이 한다.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캐리어 에어컨을 이제 정하고 제가 이제 그 기능을 봤어요. 근데 바람도 18단계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는데 바람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. 그래서 우선 결정하게 됐고 저 또한 안구 건조가 조금 있어가지고 바람이 강한 거는 좀 거부 반응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바람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너무 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공기청정이라든가 아니면 제습 기능이 다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이 키우는데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래도 작년 여름에 너무 이렇게 에어컨 없이 지내다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 계기는 뭐 작년에 아기가 없었는데 이제 올해 생겼으니까 올해 더우면 또 아기 엄마 안고 있는데 너무 덥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해주려고 구매하게 됐죠. 오늘 구매하게 됐는데 이제 1단부터 18단까지 이제 또 바람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기한테는 또 센 바람이 안 좋은데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.